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온천수를 하이라이성 남부쪽으로 들고 다 실패했는데요. 한 번 더 재도전을 하려고 데스마운틴에 있습니다. 대충 이쯤에서 전술을 담았구나. 이 터널 동굴 들어와서 하이라이 성으로 앞을 진행했습니다. 전수인데 언제쯤 맹물을 바뀌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설마 이렇게 순식간에 팔지 않겠죠?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아직 온천수네요. 아직도 온천수고요. 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지? 오른 조그마이가 서쪽에서 하품을 하고 있다는데 아버지께서 원래는 온천수를 바란다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오고 다리가 없어졌죠. 아, 여기 있네. 여기 다리는 아마 다른 구역을 넘어가야 있을 테니까 일단은 온천수 이벤트는 당장 진행이 힘들겠네요. 남쪽 가라고 했는데 일단은 메인 이벤트 항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 추첨 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고양이들이 모여 있는데 초반이면은 그 유령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면 일단 추첨을 하기 전에 여기였나? 점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호나의 집에 들어왔고요. 저번에 곤충 체질 하던 나가신 것 같은데, 대벌레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드디어 루피가 600까지 줄 수 있겠네요. 600까지 채울 수 있겠네요. 한 마리를 더 줘보겠습니다. 곤충 동아리밖에 못 잡아서 이제 볼 일이 없습니다. 구르기를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고르기는 반복을 잡는 원인이 되죠. 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제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려나 봐요. 주점에 오자마자 퀘스트가 뜨는 걸 보니까 하이리아 호 아래쪽으로 가는 이벤트인 것 같으니까 일단 물은 버리고요.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사다리 인식 장애가 있나 봐요. 뭐 아무튼 또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는 안 되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안 해가지고. 거울이 저기 있다고 하네요. 나르라는 보험사 남자한테 보여주라는데 주라주기 좀 더 빨라서 갈아입었더니 아저씨한테 보여주는 걸 테니까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저번에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라고 하는 걸 보니 이상하네요. 지옥에 진입했고요. 일단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면에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센서가 있으면 뭐 없네요. 중간에 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 왼쪽면에 지금 뭐 석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먼저 가볼까 합니다. 어차피 뭐 직진으로 가면 되겠네요.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왔고요. 그게 석상이 아니라 아까 그 섬 다리인 것 같아요. 갔다 보면 고론족이 온천수를 팔기 시작하겠죠. 그대로 변신을 해서 벽이 계속 부딪히네요. 공간이 없어서 워프도 생기고 나쁘지 않은 수확이에요. 일단은 한번 올라가 볼까요?
키키 메뉴는 떴는데 지금 여기인 것 같은데 오프가 안 되겠어요. 나중에 뭐 보자. 그럼 다시 레드를 던지면서 맞을 뻔했어요. 저기 건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방위꾼들이 나타났고요. 엔드나를 불러야 돼. 엔드나래. 얘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액션을 무시하지. 다 줄래. 탔습니다. 기억을 되새기면은 퇴근 시전하게 다 때려 부셨던 것 같아요. 더 태워주지 않으려? 타기가 꽤 어려운가 봅니다. 네, 어차피 못 가네요. 괜히 기다렸네. 개드종 마을인가? 이번은 어떻게 할까요? 화살을 해준 게 여기서 쓰라고 준 것 같으니 써야겠어요.
열심히 때리네. 하트 초가 보여주네요. 챙겼어요. 무섭게. 겁나 뛰었습니다. 죽을게기. 죽을게기. 차크가 좀 상태가 이상한가 봐요. 채트만 눌렀는데 계속 방패 때리기를 시전을 하네요.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돼지가 일어났네요. 돼지를 타라는 거죠. 뭐야, 태우는 이건데. 왜 내려 때리지 마. 도이친 시전했습니다. 도이친이 안 되네요. 이런 이쪽 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라는 뜻인데
온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되었고요. 사막의 차영장 던전으로 들어왔네요. 일단 다시 나가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러 왔는데 고스트가 있으니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불꽃이는 미션이 있나 보네요. 일단은 밖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나뭇가지를 안 주는 걸 보니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긴 한데 도움의 상자를 해주시네요. 일단은 오늘은 사막의 차영장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